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경제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다음 달 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협상에 돌입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셀럽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인데요. 이 푸틴 대통령은 매년 연말마다 기자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말말, 우리의 아메리칸 파트너스, 미국의 카운터파트들이요, 우리에게 알려왔습니다. 이번 디스커션, 논의, 네거시에이션,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하네요. 다음 말도 살펴보시죠. 자,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양측의 representatives 대표가 임명이 되었고요. 저는 이 방법이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좋은 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인물 이야기는 푸틴 대통령의 이야기인데 요즘 뭐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있습니다. 1922년이죠. 100년 딱 됐는데 그때가 네. 사실 소비에트 연방 창립된 해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100주년이고 뭐 기념적인 일인데 근본적인 이 우크라이나 소련 문제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나토에 가입하면 거기다가 미사일 몇 개 갖다 놓으면요. 소련 전역이 지금 뭐 사정권 안에 들어오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또 식량 대국입니다. 식량 생산 대국이죠. 그리고 농업 대국이라서 사실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밀을 거기서 갖고 오기 때문에 전략적 요충지고요. 얼마나 전략적 요충지냐면 나폴레옹 때부터 러시아 치러 갈 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요. 그 정도로 이 뭐 소위 말하는 요충지예요. 요충지고 여기를 뺏기면 서방 세계하고 바로 국경선을 지금 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금 1월 초에 이제 만나기로 했다 그러는데 이것이 뭐 단칼에 지금 해결될 일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극적인 타결까지 갈라 그러면 미국의 중간선거인 11월 전에 이것이 나오지 지금 나와서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놓고서 여러분들 11월, 10월까지는 그냥 쭉 보고 계시는데 싸울 수는 없어요. 네네. 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가스프롬에서 천연가스 잠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34%가 오르면 지금 올랐어요. 오르면 그거에 따라서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미국에 굉장히 지금 타격을 주거든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이제 푸틴의 속셈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뭐 셰일가스하고 뭐 비축유 좀 더 풀지. 요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개연성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결국에는 푸틴 대통령이 이 에너지를 가지고 미국 서방 세계와 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당분간은 이런 긴장 상태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해석을 해주셨어요. 자, 다음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월가에는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댄 나일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오늘의 두 번째 셀럽인데요. 그는 일단 기술주 가운데 알파벳과 메타를 굉장히 선호하는 분입니다. 내년 상반기 The First Part에 당신이 마음에 드는 주식을 A Lot Lower,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겠습니다. 또 사람들은 Value of Cash, 현금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는데요. 내년 시장이 어려운 만큼 이 현금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내년에 알파벳과 메타를 저점 매수할 기회가 올지 또 현금은 어떤 비중으로 가지고 가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내용 알려주세요. 네, 댄 나일즈는 네. 기술주 저가 매수 찬스가 올 거다라는 네. 의견을 줬습니다. 네, 댄 나일즈의 그 기본적인 스탠스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사람인가요? 사과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진짜 사과 싫어하십니다. 네. 뭐 계속적으로 연 내내 했는데 애플이 대형주 중에 네.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최고로 과대평가된 회사라고 지금 댄 나일즈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나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면 우리 앞에 최현 캐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다섯 개의 우리 뭐 애플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들 있죠. 댄 나일즈한테 갖다 주면 야단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애플이 이렇게 과대평가됐냐면은 네. 팬데믹의 수혜주라는 거죠. 댄 나일즈에서. 그래서 이제 거치면은 이게 진짜로 다 같이 이제 떨어질 건데
그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애플을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애플도 아까 애플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하여튼 일단 G앱 뒷배경을 들으시면 아, 기술주 뭐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보다는 애플에 대한 공격을 좀 했다고 저는 뭐 해석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애플에 대한 댄 나일즈의 뒷이야기, 뒤에 숨겨둔 의도를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셀럽은 누굴까요? 황민정 캐스터. 네, 어제 잭도 씨가 웹 3.0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트위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누군가에게 차단당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잭도 씨의 트위터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앤드리슨이란 사람에게 blocked, 차단당했다는 내용을 캡처해서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앤드리슨 호로위츠는 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유명합니다.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한데 그가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웹 3.0을 결국에 독점하고 소유 하게 될 거다라고 잭도 씨가 트위터에 올린 후에 이렇게 차단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멘트는 이렇게 적었는데요. 네, I'm officially banned from Web 3. 저는 웹 3.0에서 공식적으로 차단당했습니다. 금지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가 비판적인 발언을 한 뒤에 바로 이틀 뒤에 일어난 일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역시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잭 도시인데 네. 이 언팔을 당하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나 봅니다. 여기요. 앤드리슨 호로위츠라고 네. 벤처 캐피탈입니다. 벤처 캐피탈인데 웹 3.0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좀 안 좋은 얘기를 딱 하니까 네. 바로 이제 차단이 된 부분인데 네. 뭐 웹 3.0 잘 아시면 소비자 맞춤형이거든요. 맞춤형인데 지금 잭 도시의 생각은 블록체인을 갖고 들어간 웹3를 웹 3.0이 모두에게 쓰여질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잭 도시고요. 여기는 그게 아니라 새로운 판을 그러니까 인터넷 새로운 3세대를 갖고 오는 게 앤드리슨의 얘기인데 자 그러면 잭 도시랑 지금 손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 셀럽은 말했지 최다 출연자 머스크. 머스크가 네. 여기에 지금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웹 3.0은 개인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굉장히 주거니 받거니 하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굉장히 지금 사실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것들은 대개 보면은 주도권 싸움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웹 3.0에 대한 이런 치열한 자존심 싸움도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 같고 계속 일단은 요즘 웹 3.0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요 추이는 계속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잭도시는요 비트코인을 갖고 와서 기본을 웹 3.0에다 깔라 그러는 그쵸?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조금 접근 방법이 다른 거지 3.0의 시대는 바로 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법론의 차이다라는 것은 한번 계속 이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강욱 고문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굿모닝식스의 산타 같은 존재인 우리 고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네. 주말에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월요일 날 꼭 보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1월 효과부터 여러 가지 종합해서 좋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주간에 어떻게 포트폴리오 정리하실 건가 한번 같이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